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매장에 좀 어이없는 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카메라를 켰는데요. 우선 어제 어떤 이제 어머니가 길을 잃은 강아지를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어디 사우나를 가기 직전에 그 강아지를 발견한 거라서 어머니 우선 사우나 가시고 저희가 데리고 있겠다. 그리고 패딩을 입고 왔던 애라서 원래 저희가 본주인이고요. 그래서 온 지 작년 한 5월달, 4월달 정도. 딱 1년 조금 안 됐어요. 시계 하루 종일 나가 있는 일이다 보니 산책도 힘들고, 그 다음에 제 크레 케어가 안 되더라고요. 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하니까 잘 길러줄 수 있는 주인을 좀 찾고 있었죠. 되면은 케어로 갈고, 안 되면 저희 선생님 아마 케어 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바쁘신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근데 좀 그런 게 걔랑 그 지닌 새동물이랑 같이 온 게 조금 뭔가 좀 안쓰러워. 그러니까 제가 산책을 엄청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말라다며 신호등도 뛰어 이러면 막 뛰고. 근데 웃긴 나 어떻게 만나려니까 저 뭉클을 만나냐? 내가 어렸을 때 유기견을 한번 구운 적이 있는데 그 친구도 치트였고 이름이 민지였어. 근데 애들한테 너무 무한하다고 해야 되나? 사람이 바뀌어서? 그니까 제가 맨 처음에 구조해주셨던 어머니가 제가 물건도 아니고 너무 속상하시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선생님이 차라리 인보를 우선은 한 군데서 쭉 하고 정말 좋은 곳이 좀 그렇게 가고, 아니면 선생님이 이제 이병까지도 고려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다 눈물 날 거야? 밖에 진이랑 제가 문 밖에 사람으로 있는 거 그 진이라고 지금 못 지나 없는 거야? 어때? 어디서 울지? 그런가 봐. 어제 울지도 않던데. 어제 왔을 땐 아예 안 울었는데 저기 앉아서 울고 있네. 어제 아예 안 울었거든요, 어제. 근데 짐이랑 같이 오니까 안 와봐요, 여러분. 아, 속상해. 민치야, 일로 와봐. 일로 가자. 저기 올라가 있자. 아이고, 우리 여기. 여기 밖에 구경하고 있어, 여기서. 울지 마. 더 행복할 거야. 아유, 마음이 조금 몽글몽글한가 보다. 민지야. 아이고, 이름도 알아.
뭉치 지미래. 우리 인보해주는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뭉치야. 지금 뭉치 꼬시려고 여러분 저희가 많이 노력 중이에요. 방금 산책도 갔다 왔어요. 우리 선생님은 여러분들 다 착하고 너무 좋은데 콜라 좀 그만 먹어. 맨날 콜라 먹어. 제가 물 먹으라고 맨날 하는데 뼈 썩어, 뼈 썩어. 꼼꼼하게 다 확인 중이에요, 우리 인보해준 선생님. 왜 인보하기로 마음 먹으셨나요? 아기가 뭉치 이상형이라. 우리 뭉치 잘 부탁해요. 뭉치를 구조해주셨던 어머니의 따님 분이, 그러니까 완전 개인 구조자 분이세요. 해로 아기들 이렇게 구조해가지고 보내주시는 분인데 뭉치를 맡아서 해주신다고 해서 이제 인보터는 우리 선생님. 근데 인보하다가 혹시 해외 입양자가 좋은 분이 안 생기면은 이제 선생님이 입양까지 고려하는. 이거 내 거야? 이거 얘 거 아닌 거 같은데? 뭐죠? 뭉치 이거 네 거 아닌 거 같은데. 꼬질이 가자. 어머 누워줘? 네. 잘할 수 있지? 가자. 어이구 그랬다. 여러분들 애기 시키고 싶지 않은데 밖에서 돌아다니던 친구라서 가정에 들어갈 거면 목욕이 돼야 돼. 지금 발 이런 데 시커먼 거 보이시죠? 빨리 잤어. 가자 뭉치야. 여러분 저희 뭉치 이제 가요. 저희 퇴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짐 다 싸놨어. 이게 뭉치 짐이야. 뭉치 사진 나 많이 보내줘야 돼. 네. 가자. 근데 그 와중에 선생님 또 갈비뼈를 뺐어요. 자기 몸도 간수도 못하면서. 예전한 뒷모습을 좀 찍어줘. 뭐 어떡해. 가자 가자. 할머니 나와. 여러분 저는 뭉치 지금 다 데려다 주고 집에 왔어요. 아 여러분 제가 오늘 뭉치를 보고 아 감정이 이렇게 젖어가지고 뭉치가 우는 거야. 잃어버린 당일날은 몇 시간 내내 우리 가게에 있는데 한 번도 아무 소리도 낸 적 없어. 그리고 내가 걔를 데리고 밖에 돌아다니는 도중에 그 애견샵이랑 동물병 싹 다 돌 때도 그냥 너무 즐겁게 나랑 뛰어다녔어. 어 진짜? 응 진짜 착하게 나랑 목줄 해가지고 그 다 돌고 얘 아냐고 다 찾고 다녔어. 엄청 잘해. 근데 오늘은 애가 그 짐 세 덩이인가 네 덩이를 가지고 와서 덩그러니에 그분이 놓고 가시는데 문만 보고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희 선생님이 잘 인보하고 출퇴근을 다 데리고 다니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 구조자 선생님께서 동물병원 건강검진 싹 하고 입양처 해주고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건 우선은 저희가 첫 번째로는 해외 입양처로 먼저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이 유튜브에 보고 정말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여기 개인 구조자 선생님 인스타랑 카카오톡을 여기 연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고 이 뭉치의 가족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연락을 해서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이제는 집이 바뀌면 안 되고 평생 정말 따뜻하고 밥 맛있고 산책 즐겁게 시키고 아프면 병원 갈 수 있는 가족을 만나야 되거든요. 제가 원래 이렇게 슬프고 이런 게 책임을 못 지니까 잘 안 껴요 이런 인생에. 근데 뭉치는 어떻게 저를 만났고 그래서 제가 한번 책임지고 좋은 가족이 만날 수 있게 노력 한번 해보려고요. 저희 원래 저희 가게에서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간식도 안 먹었는데 선생님네 집에 가서 너무 편안하게 잘 있고 적응도 잘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마음 아파했던 거와 너무 다르게 금방 적응해서 마음이 지금 놓인 상태거든요. 뭉치가 지금 집에서 지내는 이런 거는 제가 이 뒤에 사진이랑 영상으로 많이 첨부해드릴게요 여러분.
나갈까? 웅지 나갈까? 알겠어 알겠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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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뭉치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길 잃은 강아지가 있으면 두고 가면은 애들이 교통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구조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유기견 센터나 포인랜드는 이런 데 꼭 올려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반려동물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구조자 선생님께서 하더라고, 국내는 파양의 이유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나도 그거는 공감해. 애기 태어나서 파양, 피부 질환이어서 파양, 맞아, 알러지여서 파양, 털 날려서 파양, 짖어서 파양. 너무 파양의 이유가 많아요. 파양의 이유는 많을 수가 없어. 아니, 없어야 돼. 피부 질환이어서 파양되는 애기 저 많이 봤거든요. 여기 미용실이다 보니까 애가 고칠 수 없는 병도 아니고 피부 질환 그게 뭐가 문제라고 막 각질 날린다고 파양되는 친구들도 봤고 털 날린다고 파양되는 친구들도 봤고. 제가 이래서 이런 관련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뭉치는 더 좋은 환경을 만나기 위해서 저랑 지금 이렇게 운이 좋게 만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책임지고 저희가 좋은 곳을 보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네 집도 어차피 나 놀러 가야 되는데 한번 선생님네 집에 적응한 뭉치도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뭉바. 뭉치바이. 뭉치 불쌍해. 아유 우리 뭉치 귀여워. 뭉치 잘 지내.